야, 드론을 강제로 밀면 인원이 한 명 빠져 있거든요. 먼 거리 네. 전단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네. 왼쪽 홈팀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 원정팀 수원FC 위민입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좋은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고받기 네. 했는데 잘 뚫고 났습니다. 전화인 오른쪽 강채림, 오 멋진 태클. 아, 그리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반칙 아니고요. 오, 네. 원터치, 이번에도 원터치. 좋아요. 좋습니다. 아, 그 정도 뛰었고 네. 그대로 네. 골키퍼도 대처하기 좀 어려웠던 네, 위협적인 슈팅이었어요. 네. 오. 이건 기회야. 박재민! 인천이 앞서나갑니다. 강채림의 선제골. 네. 아, 네. 아, 일단 이 슈팅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장창 선수가 대포 한 발. 네. 세컨 집중력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끝까지 네. 강채림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역시나 선두 경쟁한 경주가 또 경주가 또 빠른 시간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두 시간 앞서서 펼쳐진 세종 문민. 야, 이게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네. 쥐어주 띄워주는 잘 봤어요. 거 잘 봤어요. 다나카 메바에 아 잘 패! 하울려! 김정민 선방! 야, 지금은 메바의 문미라 고른손의 네. 센스가 엄청났습니다. 이거는 정말 팀플레이 약속과도 같은 그렇죠. 그런 장면인데요. 잘 흘려줬고요. 문미라 선수의 이 센스 있는 플레이 보십시오. 네. 커트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띄워줬고요. 손하연 쪽. 네, 역사에 아니고요. 자, 손하연 수비 3명. 야, 드론을 강철이 밀려. 야, 이거 네요. 이게 들어가요. 이게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손하연 선수 대단합니다. 네. 아주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야, 자, 이은미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은미 선수 왼발 좋거든요. 네. 다른 타 구장에서도 지금 다소 이른 시간에 득점이 나온 것 같네요. 그렇죠. 들어갑니다. 2대 1. 역시나 접었고요. 자, 열리는데요. 그대로 때려봤습니다. 살았어요. 자, 크로스. 자, 왼쪽. 김도영. 자, 띄워준 선택을 합니다. 자, 좋아요. 전방 원파 기회를 이어갈지. 강채림. 강채림. 면으로 이동한 문민아. 네, 크로스. 네. 반대쪽 길게 맞춰야 쉽게도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손을 이걸 뚫어낼지. 자, 문민아. 아, 오늘 문민아. 좀 임팩트가 안 실리는데요. 네, 그러게 말이요. 방금 같은 경우에 발등에 잘 얹혔다면 골로도 또 이어질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아, 이 헤더가 정말 좋았고요. 여기서입니다. 네. 자, 지금 장창 선수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인원이 한 명 빠져 있거든요. 먼 거리 네. 와,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서 야, 이게 골대를 막고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거는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인데요. 손하연 잘 풀어줬고요. 네, 열려. 들어낼지. 네. 자, 좋은 기회입니다. 강채림, 강채림입니다. 아, 들어왔고요. 네,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조이죠. 현대제철 2022 WK리그 인천현대제철과 수원FC 위민의 15라운드 맞대결 2대 2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그렇. 네, 저희 프로 갑니다. 기다리세요.